크루들이 일본의 중급배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왔어요. 우선 이 절차를 밟은 후에 배가 있는 마리나로 갈 거예요. 오키노시마 마리나에 도착했네요. 먼저 CIQ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쿠아벨라웨요. 와. 배 점검 체크를 해야겠죠? 대한 해협을 건너가야 하기에 꼼꼼하게 준비 중입니다. 타바 우율의 장거리 항해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도 설치하고요. 기름도 만 땅으로 넣고 운항 중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도 꼼꼼하게 체크가 필수겠죠? 일본 해협을 빠져나가는 데만 16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 크루들의 3박 4일 항해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시 15분부터 14시간 같으면 저녁 8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1박을 하고 그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감문교가 있어. 끝나자마자 여기 꼬꾸라라는 데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채우고 물도 채우고 신념도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한 사람 태우고 출국을 신고하는데 이제 스케줄 체크가 끝나고 저희는 항해선 만찬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김건우, 김영돈, 김성국, 김효성, 그리고 복진양 크루입니다. 건배! 7시 11분 아침 일찍 오키노시마 마리나에서 출항했습니다. 저희의 스키퍼 김대중 선장님입니다. 싸구려 커피 믹스이지만 루트위에서 먹는 커피는 꿀맛같이 느껴지네요. 여유 있는 항해 시간을 틈타 김대중 선장님의 영 강의가 이어집니다. 줄사리에 대한 깨알 같은 꿀팁도 알려주네요. 그때부터 그 방향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와도 밀려가든 이게 자동으로 지 방향으로 쳐요. 그래서 파일럿이요. 오토파일럿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왔어요. 원목 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수시로 한 번씩 그 조류가 센 곳을 지나기 전 물대표를 보고 물대를 계산도 하고 특히 이번 항해에는 조류가 센 곳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물살이 바로 빠른 조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살이 엄청 강한 게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조금 더 넓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람의 힘을 받아 세일링을 하려고 범장을 하고 있어요. 장거리 항해에서 세일링을 연료도 절약하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답니다. 엔진의 힘을 바람의 힘까지 더해서 속도를 올려봅니다. 밥 냄새가 솔솔 올라오더니 밥을 하고 있었군요. 흔들리는 요트 안에서 크루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합니다. 저희의 셰프 김용돈입니다. 설거지도 배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닷물로 세척한 후에 마지막에만 청수로 헹궈냅니다. 어김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시간 체온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고어텍스 요트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시야도 나빠지고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 항해가 시작됐어요. 김대중 선장님의 눈에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